바디빌더 보케빌더 61일째 오늘의 단어는 노멀 앤노멀 패러노멀입니다. 역시 노멀을 공통 스펠링으로 하면서 앞에 접두어가 AB와 파라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역시 정답은 운동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빌더, 부캐빌더 61일째. 오늘의 단어는 노멀, 정상적인, 앤노멀, 비정상적인, 파라노멀, 비과학적입니다. 암기를 하는 방법은 역시 어원에 의존해서 풀이를 해보면 노멀이 표준, 규칙, 기본 이런 의미가 갖고 있고 AL이 형용사화 접미사입니다. 따라서 표준이 되는 정상적인 기준이 되는 이런 데서 정상의 라는 의미가 보통의 이런 뜻이 나오고, abnormal은 AB가 뭐뭐에서 떨어져 나간, 떨어져 있는 이니까 정상에서 떨어져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즉, 비정상의 이란 뜻이 되고, 다음, paranormal은 뭔가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parallel 평행선처럼 과학적이고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 paranormal한 상태는 그것과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 영원히 정상적인 것과 만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에도 너무나 이상한, 즉 초자연적인, 그 다음에 비과학적인,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 즉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뭐 귀신을 봤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갖고 패러노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요 오늘의 그 노말 앱노멀, 패러노멀은 사실 단어로서는 굉장히 쉬운데, 왜냐하면 노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아 정상에서 벗어난, 패러노멀은 심하게 벗어난, 영원히 정상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평행에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벗어나 있는 그런 거라고 얼른 이해하기 쉬운데, 노멀에서 NORM이 명사고, 그 다음에 기준 표준이고, 거기다 형용사형 점에서 AL이 붙었구나. 그리고 거기다 부정접두사 AB가 붙으면 abnormal, 비정상적인 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abnormal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아 부정접두어, 그다음 그 형용사형 접미사, 그리고 오늘 그 내친김에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 형용사형 접미사로 유명한 게 AL하고 IC가 있는데, 이런 저렇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스펠링이 붙으면 형용사화 되는구나. 그리고 그 접두어 중에서 부정접두어로, 즉 반대말이 되는 것, 그 뭐뭐가 아닌 반대말이 되는 부정접두어를 이렇게 이렇게 전체를 하나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 아빠인 데디스, AB, A, IN, DE, DIS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정접두어를 전부 공부하거나 형용사형 접미사를 전부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아 언젠간 기회를 봐서 특히 부정접두어는 굉장히 그 단어를 확장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빠인 데디스에 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정상에다가 그러니까 표준 규정에다 AL 붙여서 정상적인, 앱노멀, 정상에서 벗어나져 있으니까 비정상적인, 파라노멀, 비과학적인, 마지막으로 노멀, 정상인, 앱노멀, 비정상인, 패러노말 비과학적인. 이상, J였습니다.